안녕하세요, 대즈팟입니다. 오늘은 이제 다른 이제 이벤트 같은 게 열리나 봐요. 예를 들어서 뭐 벚꽃 수집 이벤트 뭐 이런 게 열린다고 하더라고요. 내일부터 시작합니다. 네. 하루 2,000개까지 얻을 수 있고 뭐 이런 여러 가지 던전에서 얻을 수 있고, 제아 같은 경우 이런 식인데, 초월할 같은 경우에 제가 물 마그가 떴었었죠, 여러분은. 네, 생방송에서. 그래서 이제 물 마그 초월을 나쁘지 않습니다, 보상으로. 네. 상당히 좋은 게뜰수 있는 확률이 높기 때문에 7%지만 네, 아무튼 다른 보상도 나쁘지 않고요. 그리고 이제 그나마 날개 소비해서 뭐 얻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네, 상당히 좋은 거기 때문에 네,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완벽하진 않지만. 네. 자, 다음은 여기서 안 보이네요. 이런 젠. 자, 아무튼 여기서 이제 드래곤 브리지 M 고대 유적 예고하는데요. 개발팀의 편지인데 요번에 참 좋은 것 같아요. 자, 이거 같은 경우는요, 현재 이제 실제로 인게임에 보시면 항상 여기 있었어요. 이게 뭐지? 이러면서 맨날 방송에서도 그러고, 여기 이게 뭐지? 라고 해가지고 맨날 본게 있었거든요. 드디어 이게 밝혀졌습니다. 이게 바로 드래곤의 형상의 거대한 기계변기 엑스카 마키나. 이런 제인장 사진이 안 보이시? 잠시만요. 네, 잠시만요. 설마 안 보이겠어? 네, 있습니다. 이게 엑스마키나라는 겁니다. 와, 진짜 멋있네요. 저 뭐요? 저 빨래 건조대예요? 안테나인가? 아무튼 네, 뭔가 머리 쪽하고 네, 이거 앞에 발가락을 꼬리 부분은 완벽하겠는데, 그 방댕이 부분이 네, 수술을 하고 있는 것처럼 네, 쟤처럼 네, 된것 같네요. 네, 이렇게 해서 고대 유적에서 거대 기계 드래곤을 파괴하는 임무를 공표했다고 하네요. 이제 저희가 이제 뚜껑 패면 되는 건데요. 이 임무 같은 경우는 10단계 악몽 동전을 클리어한 테이머에게만 네, 탐색을 허가하고요. 10마리의 드래곤 팀을 구성해야 된대요. 네. 그래서 새로운 룬, 고대 문명의 힘이 담긴 거를 얻을 수 있다고 하네요.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4월 19일부터 될 거라고 예상을 합니다. 그래서 저 같은, 네, 드림이 같은, 저 같은 드림이들은 아주 아주 반기는 건데, 현재 저는 육성이 네, 30개가 있죠. 네, 아주 덜 길었죠. 여러분들도 이제 요번에 너무 네, 실패하지 마시고 네, 10마리까지 키우시거나, 아니면 램공 같은 거는 5성도 충분히 좋거든요. 네, 정말 램공 같은 것도 5성이 어딨냐. 이렇게 얘 같은 경우도 계속 쓰고 있는 거고요, 처음부터. 죄송해요. 램공 같은 거는 5성도 쓸만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10마리 너무 힘들어 라고 생각하지 마시고 네, 웬만하면 자기 있는 덱에서 조금 더 덱업을 해서 되고요. 덱업 같은 경우는 이제 가장 흔한 것이 이제 모험에서 얻을 수 있는 이제 요런 이제 알 말고 네, 이런 신비의 알 같은 거나, 이렇게 옵타티 같은데, 자, 미지의 알 같은 거 부하면 돼요. 그럼 이제 1성도 뜨고 한데 1,000개가 모였네? 이런 이런 것들을 해서 이제 1성을 뭐 승급을 해서 레벨업 시켜서 승급을 해서 하는 건데, 대부분 제가 추천드리는 거는요, 2성짜리 드래곤 있잖아요. 예. 1성은 웬만하면 그냥 레벨업에 써버리시고요, 귀찮으니까. 이런 식으로 이기고, 2성부터는 웬만하면 모아서 이제 쫄작을 하시면 될것 같은데, 쫄작 같은 경우는 아주 간단합니다. 모험에서 저는 이제 지옥도인데, 어려움 1테크 1, 여기를 이제 뭐 불번고나 뭐 웬만한 딜러들 이제 물속성만 아니면 돼요. 물속성 나쁘지 않고요, 수령도 충분히 돕니다. 제 부캐가 수령이 제일 센 거에서 걸렸었거든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뭐 쫄작을 한다 하면은 뭐 대충 뭐 이렇게 이렇게 대충 넣고, 원래 1레벨을 해야 되죠. 지금 없으니까 그냥 대충 하는 건데, 이렇게 하고 이렇게 넣거나 하면 충분히 돕니다. 자, 그럼 만약에 이제 불번거를 키웠거나 아니면 뭐 빛단익 같은 게 있거나 해서 뭐 딜러가 조금 강한 게 있다, 난 자신이 있다 하시면 이제 보스 2 스테이지 가서 해도 상당히 나쁘지 않습니다. 그만 보네요. 왜냐면 이제 보스 라운드는 네, 신비의 알 1테크 7, 보스 지역에서만 뜨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신비의 알 같은 경우는요, 3에서 5등급, 그러니까 뭐 흑룡도 뜰수 있는 거죠. 예, 실제로 뜨는 분들도 있고요. 저 같은 경우도 좋은 것들 많이 먹었습니다. 뜰수 있고, 그리고 이제 미지알에선 1에서 3등급이 뜨는 대신에, 이제 미지알은 흔하게 볼수 있는 알이에요, 진짜. 자주 떠요. 그러니까 제가 1,000개나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미지알 같은 걸로 해서 예, 육성을 만드는 게 가장 좋습니다.
대략 한 미제알 한제 기가 기억하기로 한 500개 정도면은 5성 4개를 만들고 한 600개 뭐 이렇게 되면 이제 충분히 네, 괜찮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제 웬만하면 자동죽기 사는 게 좋지만 네, 자동죽기 사는 게 좋지만 만약에 그게 힘들다 하시더라도 오 뒷담화니 했네. 네. 자, 네. 뒷담화니 했, 아 그게 아니고 아무튼 네, 열심히 해서 하시면 됩니다. 가장 중요한 건 이제 핫타임이나 아니면은 이제 상점에 가시면 이제 뭐 일주일 아니 뭐 일주일이나 뭐 날개 이렇게 버프 이런 게 있거든요. 이런 걸로 해서 하시면 더 편할 수도 있고요. 웬만하면 자동죽기만 사면은 그 모든 게 괜찮습니다. 그러니까 자동죽기는 웬만하면 추천드릴게요. 네, 이제 하시다 보면요, 네, 저처럼 네, 이렇게 많이 늘 수도 있어요. 네, 소녀로 옮겼죠. 네. 현재 전 소녀 클랜으로 옮겨서 고대탑 5위, 고대생 4위, 클랜에는 8위인데 지금 문제가 진짜 고대탑을 깨야 됩니다. 깼네요. 지금 17만 점밖에 안 되는데 19만 점 보통 평균을 찍거든요. 그래서 지금 그걸 투자해야 되는데 지금 걱정이에요. 그리고 영상이 지금 네, 어제 시간이 남아도니까 네. 좀만 뽑아보죠. 네, 다이아 좋고요. 네, 안 좋고요. 딱 300만 뽑아볼게요. 오, 좋아요. 전 진짜 좋은 거죠. 강화 포인트는 항상 사랑입니다. 자수정만 안 쓰면 좋겠다. 자수정만 안 떠도 좋아요. 이런 예엔병. 아우 진짜 씨 이래 전설을 주려나? 전설을 주려 이러나? 오 저건 좋은데 진짜 10개 넣었네 벌써. 자수정은 왜 주는 거야 도대체? 갖다 버리지. 자, 네. 날개 얻으려 한 거죠 지금 솔직히 말하면. 네. 날개 한 번만 더 떠라. 아씨 날개 한 번만 더. 날개가 필요해. 나이스. 자 마지막 두번 감. 그냥 멈출 걸. 오 영웅의 알 좋고요. 이제 전설의 알. 당연히 다 뽑는다. 다 뽑아야지. 아주 제 거니까. 오, 날개 많이 든다. 오, 날개 갑자기 많이 든다. 자수성 극혐. 좋아요. 이렇게 해서 알도 없고요. 자, 그러면은 한두 마리만 뽑아보겠습니다. 네, 이런 거뭐 뜨겠어요, 설마. 네, 안 뜨고요. 울미니! 는 갸불. 네, 안 해. 괜히 뽑았죠? 생방송에서 뽑으면 그래도 뭐라고 되지? 랄랄랄랄랄랄 됐죠? 자, 그러면 승급 한번 해주고, 이제 우리가 가봅시다. 자, 고대탑. 아마 이것도 한번 찍어야 될것 같은데. 고대탑. 50층. 제가 어떻게 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잠깐만, 내가 지금 빗다니기 지금 눈이. 아, 애매한데. 가야지. 빗단에 한번 가보겠습니다. 이제 현재 얘도 스킬을 빼가지고 지금 많이 약해졌어요. 그래서 점수를 많이 높게 기대하기 힘들 것 같은데 가보겠습니다. 네, 점수를 많이 높게는 기대 못할 것 같아요. 딜량이 거의 엄청 낮아져서 일단 BB를 키우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큰 걱정은 없지만 아직 안 키웠다는 게 걱정이죠. 비석성 데미지 증가해서 아마 기록 갱신은 되겠지만 그래도 한번 잡아봐야겠죠. 잉? 가봅시다. 맞죠. 이거 비스마 힐링 덕분에 좀 버티긴 버틸 거예요. 버틴다는 게 문제지. 자, 일단 빨리 잡아주고. 와, 이거 수랑 빼도 딜이, 와, 씨, 수랑 뺐더니 확실히 한방안 죽는구나. 요새 한 방에 죽었었거든요. 와, 이제 한방안 죽네. 큰일 났네. 어허. 야, 이거 시간 너무 많이 끌었는데, 이거 다시 해야겠다. 영상 찍는 거 해주고. 좀 미친, 아, 죄송합니다. 나쁜 말을 썼네요. 착한 말, 착한 말. 자, 여기 같은 경우도 그냥, 네. 그냥 병력으로 때려야겠네요. 병력 때리고. 와, 진짜 안 죽는다. 너무 안 죽는데, 이거. 때려주고요. 자, 죽어라. 야, 안 되겠다. 스킬 써야겠다, 이거. 실하게 생겼죠? 이거 바로 때려주고. 너무 시간 느려가지고, 버프가 빠졌어요. 이씨. 원래 버프 쓰면 넘어가는데, 지금, 다크닉스 룬을 지금 마그나스한테 줘버렸고, 뭐 여러가지 상황 때문에 이렇게 된것 같은데, 일단 한번 때려보자.
일단 저 암고수 살아있으면 저 정말 슬프거든요. 진짜 쎄가지고. 와, 근데 진짜 길이 확 떨어졌네. 원래 여기서 저런 데 타고 지나가야 되는데, 좀 큰일 났네. 버프가 두개 걸렸지? 버프 개수마다 들진 건데. 끌어보자, 한번. 오, 나쁘지 않네. 확실히 버프 잡았으면. 자, 돌기 타고. 나 끌어낸 것 같은데. 자, 이 힐러 나오면은 그때 스킬을 써야죠. 우와, 잠깐만. 이거 죽을 뻔했죠? 네. 나왔다. 아, 진짜 씨. 일단 얘라고 때리고. 네. 일단 회복을 분산되게 만들고요. 망할 놈의, 죄송합니다. 너무 제가 가격해졌네요. 여기서 가격하면 안 되니까 빨리 빨리 죽여주고요. 나이스. 버프 걸리는 데좀 길이 되네요. 네, 스킬 괜히 뺐네요. 여기서 슬슬 죽이다가 됐어요. 이렇게 걸리죠. 나이스. 이러고 깔끔하게 잡고요. 이제 암팔 하나 남았으니까 힐러도 신경 안 쓰고 얘만 주창을 걸리면 끝나겠죠, 게임이. 시간은 뭐 죽은 것 같은데, 오히려. 병력 많이 좋아졌는데요, 이거. 스킬이 사살에 괜히 뺐네. 뭐야, 이거. 되겠나요? 네, 아무튼 네, 뒷다 잘 잡았습니다. 아주 참 힙쭉. 기록은 좀 낮아졌네요. 원래 5000점대였는데 확실히 근데 예, 룬 같은 걸좀 빼가지고 예, 높아질 수는 없죠. 그래도 이 정도면 뭐 나쁘진 않고요. 점수가 한 300점 낮아진 게좀 아쉽긴 한데. 자, 이 BB만 있으면 더 세질 것 같은데, 이제. 자, 일단은, 도대체 요번에 19만 점만 노려야겠네요. 많이 못 노리겠는데, 이거. 50위권만 노려야겠어. 50위권은 몇이야? 우후후. 제가 19만 5000점까지 쉽거든요. 야, 이 정도는 해야지 이제 50이란 거야? 와, 저번 주에도 50이 했는데, 이번에도 50이 해야죠. 그 점수 지금 뭐, 와, 9998. 여기로 올려보자. 아, 제 비비 빨리 키우겠다, 이제. 이건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안 키우면 답이 없겠는데요. 가봅시다. 영상 언제 올리나, 이거. 찍다가 이 시간 다 갔는데. 자, 일단은 가운데 때려주고요. 버프 없으면 한 방에 안 죽겠죠? 한 방에 죽었네, 데이비. 4강이면 데미지가 30% 준다거든요. 그게 지금 없으니까. 아니, 또 달리긴 한 거잖아. 자, 이거 같은 경우도 스킬 이제 바로 써줘야죠. 때려주기. 나이스. 저건 이제 확률적으로 때리기 때문에 조금 많이 하지만 그래도 괜찮아. 나머지 이제 컨트롤 때려가 봐야지. 더 스킬 좀 바꿔. 자, 이제 보스 잡아볼까요? 자, 백룡진 버프 4개 걸리죠? 그럼 딜이 지금 엄청 증가한 거니까 때려보면 알겠죠? 와, 괜찮다. 딜이 상당히 괜찮은데 내가 이걸 왜 버렸을까? 아무튼 이게 원래는 디버프 걸린 대상한테만 데미지 증가해서 조금 조건이 힘들었는데 이제는 자기도 버프가 걸리면 쉬운 거라 이제 많이 쉬워진 편이거든요. 자, 지금 벌써 반피죠? 빨리 죽여버려야죠. 아, 빨리 때려야죠. 역시 빗다니까. 룬도 똥인데 지금 아주 잘 때리고 있죠. 그래서 여기서 한번 갈겠고요. 나이스. 깔끔하게 잡았네요. 빗빗으로 치면 괜찮겠는데. 이렇게 해서 숄더 패고 있죠. 여기서 이제 마무리를 하나. 마무리! 깔끔하게 될것 같습니다. 단타 7만, 네. 버프 받으면 14만이고, 올리면 20만 넘는 거네. 나쁘지 않네요. 이렇게 해서 피탑도 깔끔하게 잡아서, 이번엔 갱신이 좀 되려나요? 좀 높게 나왔죠? 이번에 빅빙고가 상당히 일을 잘했어요. 굿보이. 오호호. 근데 이전 꽤 높긴 높았구나. 자, 그러면 이렇게 해서 돌아갔고요. 현재 18만 점인데
충분히 올릴 수 있습니다. 예, 나머지 안 올라간 게좀 많이 있어가지고 충분히 작업하면은 점수를 끌어올릴 수가 있어요. 19만 점까지 매우 쉽습니다. 안 올라간 게 너무 많네요. 자, 여기까지 찍겠습니다. 뿅.